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채널A 뉴스특보는 새롭고 특별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오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오늘 이제 탄핵 선고 전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광화문 집회입니다. 자, 이 순간 청와대보다 어쩌면 더 이 긴장감 속에 오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최근 언니 박근혜 대통령을 떠올리며 눈물과 함께 가족의 이름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었죠.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 모시고 아주 특별한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어렵게 발길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느덧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고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이제 가결된 것이 지난해 12월 9일이었습니다. 네. 오늘 3월 4일이고요. 꽤 많은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습니까? 좀 착잡한 마음 속에 이 상황들을 지켜보셨을 텐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물론 당사자께서 더 하시겠지만 예. 지켜보는 저희들도 정말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빨리 그 진실이 좀 밝혀지고 잘하신 일들이 좀 알려지고 그런 그 갑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몇 달 지낸 것 같습니다. 네, 갑갑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동안 지내오셨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박 이사장님을 많은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좀 듣고 싶어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널A에서도 여러 번 이제 섭외 요청을 했는데 고사를 하시다가 오늘 이 뉴스특보에 또 마음을 내서서 이렇게 출연을 결정을 해주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말주변이 없어서 법상식이 없어서 말씀은 잘 못 드리지만 뭔가 좀 이런 긴장감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형님을 좀 해명해 드릴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왔는데 실수가 많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최근에 박 대통령하고 뭐 통화를 하시던가 아니면 만나시던가 이런 일은 있으셨나요? 네,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그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가장 먼저 청와대에서 한 일이 있으시다면 특별감찰관법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네. 의식을 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촌까지죠? 한 5, 6촌까지의 친척을 이제 감시하고 이러는 그 이제 제도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 재직 시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감찰관법이 생기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의지를 보이시는데 자꾸 형님 얘기 거론하고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됐지 우리가 뭐 청와대나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우리가 뭐 철없는 그런 어린 시절도 아니고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청와대를 좀 드나든다고 하면 많은 그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과중에 이권이나 또 그런 인사청탁 같은 게 은근히 같이 네 그러면 네, 잘못 있죠. 알고 또 네, 네. 거든다고 마음 약해서 다니다가 또 예. 혹시 잡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조심하느냐고 그러면 네. 이사장님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한 게 언제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하신 생각이 잘 안 날 정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제 오래 네. 된 얘기군요. 네, TV에서 네. 자주 뵈니까 마음은 멀지 않은데 이렇게 직접 그 통화 드린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예.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시려고 하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18년 아버지 재직 시에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네. 내가 5년 한다면서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보고 싶은 조카도 또 자주 못 만나시고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특보와의 인터뷰 지금까지는 이사장님 몸풀기였습니다. 몸풀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판넬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스페셜 토크. 그것이 알고 싶다. 박 이사장님께 궁금했던 점을 저희가 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눈물로 쓴 편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때요. 네. 이사장님께서 직접 언니에게 연하장 그리고 포인세티아 화분을 들고 청와대를 직접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박 이사장님의 남편이시죠.
신동우 공화당 총재가 직접 한 이야기가 네. 있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청을 하러 간 게 아니에요. 아. 연말이고 하니까 마음을 전하러 특히 저는 우리 아내가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아내의 생각은 저와는 달랐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이서 위로는 못해드리지만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일주일 전부터 오랫동안 준비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편지는 아마 몇날 며칠 밤을 또 지우고 또 쓰시고 또 지우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이사장님 청와대까지 힘들게 가셨는데 대통령은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면회 신청은 따로 안 하시고 연하장하고 화분만 전달을 하고. 청와대라는 곳은 가족도 사전에 면회 신청을 안 하면 그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청와대 네. 생활을 좀 해봐서 알지만 다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네. 그런 곳이고 네. 일반 회사도 그렇게는 안 되는데 그래서 카드에 다 쓰려니까 이제 뭐 쓰다 보면 또 모자라고 그래서 카드 한 석장 네 못 보내드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줄이고 총재도 말씀하시지만 네. 그 연하장에 이제 이사장께서 언니에게 이제 하고 싶었던 말들을 연하장에 적으면서 지우고 네.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그랬다는데 네. 거기 어떤 좀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거기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네, 나중에 카드로 많은 들은 예. 뭐 저도 들은 뭐 SNS를 통해서 들은 얘기들 전달드리고 싶었지만 그 지면이 모자랐고요. 또 크리스마스 때 바로 그 직전에 또 입원하셨다는 얘기로 엄청 또 모두 많이 놀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정말 건강을 유념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가족 소식도 전해드리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요. 이 국정농단 사태를 이제 좀 보내오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거 그냥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네. 거예요. 궁금해서. 네. 그다음 이제 대통령 뭐 건강 관련된 얘기도 좀 나왔었잖아요. 뭐 미용 시술과는 별개로 이제 대통령 건강 문제가 좀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현직 대통령의 건강은 이제 이 굉장히 정보 사안이긴 합니다만 평소에 좀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좀 어땠었습니까? 네, 뭐 옛날에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네. 이렇게 그 테니스라든가 테니스 네, 네. 또 탁구도 잘 치시고 그렇잖아요. 네, 네. 예. 그렇고 또 그 정기적으로 또 국선도나 이런 걸로 이제 아, 맞아요. 국선도. 네네. 그런 예. 걸로 많이 체력을 좀 유지하셨다고 들었는데 워낙 일정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의원 시절하고는 또 틀리시기 때문에 그게 거의 잘 안 이루어진다고 이제 들었죠. 그래서 네. 거기다가 막 조사를 좀 맞으시지 마시고 이렇게 드시는 걸로 해서 네.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자주 이렇게 맞는 거는 문으로 들어가야지 벽을 뚫고 들어가는 거다. 먹는 건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주사를 맞는 건 벽을 뚫고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그런 네. 정도의 그냥 네 말씀을. 자 그렇다면 눈물로 쓴 편지에 이어지는 두 번째 궁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자 029 과가 1이다. 그러니까 이사장께서는 이번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쭉 지켜보시면서 대통령이 잘한 게 9고 과가 있다면 1에 불과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당연하죠. 네. 아, 당연한 겁니까? 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뭐 장기 집권 이렇게 해갖고 그래도 16년, 18년, 18년이라고 하죠. 최고위 의장 시절까지 아마 합해서 18년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도 32년이라고 하는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그게 장기적이었죠. 장기 집권이신데 또 절대권을 행사하셨어요. 군주로서, 네. 군왕으로서. 그러신데 5년 동안 그 야당의 반대 이런 걸 받아가면서 그 공약을 지킨다는 게 그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네. 특히 우리는 남북이 지금 분단된 상태로서 평화협정 아닌 정전협정이 맺어진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네. 거기에서 그 안보를 그 반대를 무릅쓰고 사실 사드나 이런 건 한미 방위조약에 의해서 네. 그 들여오는 건데
북한에서 날라온다. 얼마나 무모합니까? 툭하면 도발하잖아요. 날라오면 사드가 미국에서 우리가 먼저 폭격을 가하게나 하겠습니까? 네. 네, 우리는 핵 우산 국가인데 그래서 이렇게 오면 이 사드가 가서 그냥 공중 분해시킨다. 우리는 예, 예.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게 하면은 안 되는데 그걸 그래도 강하게 밀어붙인. 물론 이사장님 말씀 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모든 걸 다 잘못했다? 이건 동의하기 어렵죠. 물론 이제 대통령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이 본질은 이제 이 국정농단 사태를 좀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탄핵 그 가결이 됐고 이제 헌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 대다수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많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그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예.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네. 아, 누구한테 이렇게 다 대통령이시기 전에 다 인간이고 사람인데 물론 그렇죠. 에, 어떤 분이 예. 오셔서 손을 막 그 단체장을 하셨던 여성분이 오셔서 정말 내가 대통령 지켜드리겠다. 내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일을 해보니까 나도 깜빡 속은 것이 있다. 너무 사람들을 믿다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가 정책 사항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어떠한 그런 그 어떤 믿던 사람이 좀 그렇지 않은 걸로 밝혀졌을 때 이거를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될까요? 그릇을 씻다가 네. 깼는데 사형시키시오.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릇도 일을 씻으니까 깨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내각 책임제도 아니고 대통령 중심제라면 네. 네 그러면 국가 원수고 통치 행정 수반으로서 옛날에 임금님 계실 때는 임금님께서 뭐가 잘못되셔갖고 뭐 돌아가시든가 그만두시게 되면 바로 세습이 됩니다. 지금 북한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네네. 네. 그러니까 또 임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잘못되면 또 수정해보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국정 철학이나 통치 이념이 틀린 분들끼리 대결을 해서 민주주의 그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딱 임기 5년 주고 한번 해봐. 그럴 때는 강력히 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기지를 내면 안 됩니다. 국가 원수한테 국민들도. 네. 왜냐하면 얼굴이기 때문에.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군다나 헌법의 불소추 원칙도 이번에 다 헌법적으로 모든 걸 다 수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에서 좀 저는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사장님. 이 공이 구고 과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는 어떤 부분이라고 좀 보시나요? 이번에 이 여러 일련의 사태를 이번 이 국정농단 네. 사태 그렇죠. 이게 이제 과가 일밖에는 네. 안 된다 이제 네네. 그 이사장께서 그러나 뭐 보시면, 야당에서도 이렇게 그 좀 협조해 줄 거를 협조해 주셨으면 이런 것도 좀 잘 지나갈 수 있는데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 창출도 힘든데 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통과 안 시켜주고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모든 게 뭐 유폐 지금 대통령이 유폐되다시피 물론 총리께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예. 그런 걸 생각할 때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볼까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욕먹을 각오하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국 쪽에서 그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사드에 대한 그 사인은 결정은 박근혜 정부 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중국에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제재를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대통령을 너무 우습게 조롱하니까 우리 전체 나라를 좀 그렇게 보지 않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저희가 좀 더 이렇게 말씀 나눠야 될 내용이 죄송합니다. 있으니까요. 네. 예, 뭐 죄송할 거 없습니다. 말이 많아서. 예, 아니 뭐 오늘 어차피 말씀하시려고 나왔는데요. 계속 좀 대화를 진행을 해볼게요. 네, 네. 자, 눈물로 쓴 편지. 공이 구구 과가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이런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박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꽤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의혹이 너무 많고 아직까지 예. 밝혀진 것이 뭐 또 물론 거기까지 가야 되죠. 예. 우리나라 삼심제 아닙니까? 예. 지금 검찰의 수사만 끝났고 네 예.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봤을 때 또 잘 하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최씨 문제로서 네. 이렇게 네, 나라가 온통 지금 네, 시국이 시끄러워진 거는 예. 뭐 일로 과로 보는 거지. 좀 더 뭐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네. 뭐 다양한 네. 얘기를 저희가 오늘 나눌 겁니다. 한번 계속 좀 집중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순서대로 안 가고요. 잠깐 요 밑에 거를 먼저 보고 네. 요 세 번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죠. 네 번째를 먼저 뜯어보죠. 자, 육영수 여사의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거로 한번 이사장님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일전에 유경수 여사도 그렇고 박근영 이사장께서도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 자체를 예전부터 멀리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뭐 진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쭉 해오셨던 거 아니에요? 최순실이라는 사람? 그 제가 예. 앵커님께 예. 좀 죄송합니다. 그 약간 질문에 예. 조금 좀 오류가 있으신데요. 예. 최 씨는 그 당시에 10대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또 그 최 목사라는 분도 그때는 누군지를 우리는 다 의식하지 못하던 시절에. 아,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 최순 씨는 그때 말씀대로 10대였기 때문에 이제 소녀 시절이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따님이 있는지도 모르는 최순실의 부친인 최태민 목사. 네. 최태민 목사에 대해서는 이사장께서 예전부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언도 하고 최태민이라는 사람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런 다른 데서는 네. 많이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지만 네. 저는 지난번에 어떤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것이 아니고 어머니께서 이제 그 우리 VIP께서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또 학교 졸업하기 전에도 방학 때는 가끔 이렇게 세상 물정도 좀 보이시기 위해서 공부만 하지 말고 예. 이런 저 적당한 행사 때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도 괜찮은 행사 때는 같이 이제 가시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부모님 계신 장소에서는 아무래도 가족은 좀 떨어져서 앉지 않겠습니까? 의전상 그냥 동행만 한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저 사람이 대통령 딸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오셔서 막 그 청와대로 보내도 아직 답이 답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사정들을 꼬깃꼬깃 넣으셔서 네, 어떤 분들은 명함에 딱 깨알같이 쓰셔갖고 이거 좀 전달해달라고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중에 네, 뭐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행사장에서 느닷없이 또 만나서 손잡아 주시는 분들 이럴 때 이제 그 최 목사라는 분이 네. 그렇게 저 누구누구 올시다 하고 이제 인사 한번 해서 이 안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래서 그분이 좀 자주 뭐 어떤 그 무슨 종교 활동을 하면서 네. 어떤 잡음도 좀 있는 것 같고 조금 뭐 청와대에 뭐 문서도 넣고 그러면 그런 잡음이 좀 생깁니다. 제가 네.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딸한테 이런 걸 보내시지 말고 모든 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부속실에서 처리하겠다. 민원으로 넣으시면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지. 네. 네. 누구 특정인을 지적하신 네. 건 아닙니다. 네. 네. 이사장님 90년대에는 네.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아, 그랬죠. 네. 우리 언니가 최태민 목사에게 네. 속고 있으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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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좀 막아달라 네. 이런 그거는 90년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정서를 냈던 네. 것으로 네. 하고 70년대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지금 말씀은 네. 이제 어머니가 계실 때는 72-3년도 네. 돌아가실 때가 4년도니까 74년 그러니까 그 전에 어머니께서 경고하셨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건 제가 아까 바로 네, 그거 좀 제가 네. 잘못 알. 네. 그렇게 본다면 그 20년 사이에 가족들이 보기에도 이 최 씨 일가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좀 판단을 네, 하셨던 그 걸까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좀 저도 뭐 좀 이렇게 놓았더니 많은 분들이 우리 저 VIP 만나 뵙기가 너무 힘들다. 좀 그렇지 않게 좀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중간에서 인해장막을 친다고 불평들이 많으세요.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네. 그 최태민 목사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사실 소문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예, 제가 뭐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이런 소문들도 좀 돌고 있는데 이사장께서 지켜보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목사는 과연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정말 그 교계에 계신 예. 분으로서 우리는 알고 항상 목사님 그러고 구국 여성 봉사단 할 때 네. 정말 우리 정신운동이라고 하는 시작은 참 그런 순관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네. 네,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같이 가야 된다 해서 새마음운동을 할 때 그 네. 교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 혹시 이사장님 안 해보셨어요? 그래도 내 언니 이 박근혜라는 사람이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을 좀 진작에 과거에서부터 좀 멀리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뭐 좀 더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저 맞는 말씀이시지만 네. 어떤 사람을 안 만나고 만나는 것보다 네. 조금 우리나라 그 뭐 영어로는 요즘 뭐 교수님들이 크로스 체킹 막 이런 말씀 하시는데 좀 더 다른 분들한테도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를 이렇게 좀 확인도 좀 더 하시면서 아 정말 이분이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될 거냐 이렇게 확인 좀 더 자주 하셨으면 네.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서 옆에서 네. 조금 더 지켜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뭐 이런 것들도 네.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 왜 그러냐면 저를 더 좀 어른스럽게 생각하시고 당시에 제가 좀 더 좀 인생을 사는 것이 좀 더 지혜로웠다든가 좀 의젓했다든가 그런 느낌을 드렸다면 아마 형님께서 아무리 그런 아까 감찰관법이 생겼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많은 자문도 구해주시고 그래 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그 편지는 제가 미국에서 다녀와서 들렸던 제가 이렇게 본 것은 아니지만 그걸 그대로 내용을 적어서 이게 진짜라면 참 심각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전달이 된 건데 노출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노출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제 만감이 교차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세 번째, 네.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자, 태극기 휘날리며. 네. 제가 좀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듣기로는 지금 이 채널A 사옥이 광화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 끝나시면 바로,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 집회 현장을 직접 찾으셔서 네. 행진도 하고, 뭐 그 일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사장께서 지금 태극기 집회 현장에 나가는 거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특별한 네. 좀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뭐 그 오늘 태극기 집회 배치도 달고 거기 때문에 이다 네. 지금 탄핵을 반대한다는 네. 네. 우선 저의 입장보다도 이분들이 지금 그 가슴에 새겨진 태극기를 가지고 이 함성을 부르짖는 내용 중에는 여기서 제가 대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국민에 대한 어떤 그런 반역죄라든가 그 헌법 84조에 해당되는 네. 거기에 이를 만큼의 불법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 자신이 선출한 그런 그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뜻에 그런 반할 정도의 그런 그 중대한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탄핵 사유 아닙니다 하고 지금 그 재판장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목소리라고 보는데 네. 뭐 예를 들자면 헌법을 위반하려면 이가 탄핵 사유가 되려면 제가 적어도 배우기로는 적화 통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북한과 은밀한 내통을 했다든가 또 뭐 이완용 씨 같이 나라를 뭐 팔아먹었다든가 뭐 또 김정은 같이 자기가 원치 그 마음에 안 든다고 재판도 없이 사람을 죽였다든가 네. 이런 것이 반역에 해당하는 헌법 탄핵 사유고 네. 또 그런 그 언론 왜곡 같은 것이 좀 어느 정도 가부간에 밝혀진 다음에 예, 그다음에 탄핵 소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 말씀으로는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이 지금 너무 무시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알겠습니다. 많이 하게 그거 하소연하러 나오신 겁니다. 지금 법적인 문제를 이사장님하고 저희하고 사실 다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사장님의 이제 개인 생각이시고 저보다 많이 아시고 네, 헌재 선고가 이제 임박했으니까요. 네. 그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네, 하죠. 네. 예. 저희가 이 모신 김에 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요. 네. 예,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좀 짧게 좀 네.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이사장의 그때 그 순간이에요. 네. 가장 뭐뭐했던 순간은이라는 질문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아, 과연 네. 어떤 질문일까요? 보죠. 가장 되돌리고 싶은 순간은 박 이사장께서 어떤 순간이 가장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신가요? 아, 아. 눈물이 자꾸 좀 나시나요? 눈물. 네, 됐습니다. 예. 아, 예. 편안하게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아, 이거 뭐 개인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네, 제가 좀 더 그 우리 형님께서 이렇게 대통령까지 되시는 과정에서 뭔가 좀 역할을 좀 해드릴 수 있는 그 일을 못한 게 너무 되돌리고 싶은 제 생각만 너무 하고 살았다는 거 네,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한 거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네. 네. 그럼 만약에 시계를 한 4년 전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럴 땐 좀 더 제가 뭐 무안을 당하고 네. 좀 더 그 황당한 상황이 되더라도 한 번 매달리고 두 번 매달리면서 좀 더 좋은 그런 내용들을 전달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나름대로 네, 가족이 할 수 있는 도리가 또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크게는 제가 너무 부모님께 효도를 못하고 그런 거지.
네. 살아계실 때 잘못하고 개인적인 되돌리고 싶은 네. 예. 그렇다면 네.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말씀하신 그 순간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언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언니에게 땡땡땡 순간은 과연 뭘까요? 언니에게 정말 박 이사장께서는 그동안 가장 서운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서운했던 순간. 지금 물론 뭐 네. 그런 걸 개인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철없는 시절에 이런 말씀 앵커님께 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10대 때 예.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되고 저는 지금 이제 나이가 또 60이 넘었으니까 예. 나라가 이런데 여기서 사살아온 우리가 공과 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공 그러지 않고 공이 먼저입니다. 이런 귀중한 시간을 주셨는데 여기서 서운했다는 얘기는 없고 오로지 생각만 하면 예. 너무 죄송하고 가슴이 찡합니다.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루는 속일 수 있고 한 달은 속일 수 있지만 1년은 속일 수 있지만 액팅 퍼스트 레이디 시절부터 어떻게 3, 40년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태극기를 들고 외치시는 분들도 우리 대통령의 성정을 잘 알고 그 진정성 또 대통령 되면 적당히 하고 임기만 채우면 되지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무 연민의 정으로 저러시고 특히 나라를 위하기 때문에 태극기를 들고 나오신 겁니다. 이런 지금의 제가 촛불 시위 하시는 분들께 꼭 한 말씀 또 비난받을 네, 태극기 집회 참가자 네, 분들에게 저는 그분들께 예.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네. 어떤 느낌을 딱 받았느냐 하면 솔로몬의 재판에서 이건 내 애입니다. 애가 아닙니다 할 때 네, 그러면 반반씩 나눕시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많으셔도 일단 임기가 끝난 다음에 예. 평가하시고 다음 대통령 더 좋은 분으로 뽑으시면 됐지. 지금 일을 하다 말고 이렇게 국가적인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탄핵 지금 저 그 촛불 시위가 평화 시위라고 하지만 거기 뭐 단두대라고 그러나요? 거기 막 네. 목줄까지 걸어서 막 대통령을 완전히 네, 아주 그 정말 흉한 모습으로 그렇게 네. 하는 것이 지금 외국 언론에도 다 비춰지는데 네. 그런 건 좀 평화 시위라가 아니라고 단두대 그 부분은 이제 촛불 집회 초창기 때 잠깐 등장을 했는데 그건 이제 촛불 집회가 지금 오늘 벌써 19차례 그리고 16 저 일부의 모습 네 우리 지금 전쟁하는 나라인데 네. 16개국의 그그 네. 그 우리 참전 정말 혈맹입니다. 그냥 우방이 아닙니다. 혈맹으로 맺어진 나라에 대한 그 전시회를 한 4년 5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그걸 다 깨부시고 네. 그런 것들은 평화 시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최순실을 만났다 가장 말이라고 돼 있죠. 최순실을 만약에 박 이사장께서 만났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과연 최순실이 박 이사장 앞에 딱 지금 등장했다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박 대통령의 진실을 제일 가까이에서 보신 분이니까 우리 형님에 대해서 그동안에 봐왔던 그 진정성을 좀 국민들께 말씀드려 달라고 네 본인은 실수를 좀 하고 막 그랬지만 또 그런 위치에 있으면요 다 이렇게 먼저 다가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으니까 이런 사태까지 왔지만 어차피 지금 저런 일을 당하고 있는 같은 여성으로서 뭐 제가 뭘 저는 그렇게 죄 없이 살았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 옆에서 자주 옷을 만들어 드리고 뭐 심부름을 하는 입장에서 그 우리 형님의 진정성 정말 국가와 결혼했다고 하신 그걸 좀 밝혀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혹시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서 이 방송을 직접 뭐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네네.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이렇게 택시를 탔을 때 동생으로서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왜 대통령은 그 약속을 안 지키느냐? 한번 출두하겠다고 했으면 하지 왜 안 하느냐? 그래서 그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기억을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영하 변호사님인가요? 처음에 그 유영하 변호사요. 유영하 변호사님이 맡으셨자마자 그때는 한 분이셨죠. 그랬을 때
원래가 그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됩니다. 저도 보면은 그러면 연기를 해줍니다. 그때가 뭐 금요일이었다면은 다음 주 화요일쯤. 근데 그 연기도 받아주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참고인 진술로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하고 갑자기 피의자로 바뀌니까 네.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해서 그걸 해줘야 됩니다. 자문을 변호사가 나가지 마십시오. 이거 이상합니다. 조금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인한테 맡겨주셨으면 내가 나가지 못하게 하면 안 나가야지. 나가면 책임 나 못 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변호인이 이렇게 맡으시면서부터 이제 변호인 말을 듣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피의자가 된 이유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라고 알고 있고요. 예. 또 청와대 그 대면 조사도 분명히 특검에 이게 어떻게 그 고의적인 건 아니겠지만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습니다. 워낙 그 취재 경쟁이 심하다. 그 언론에 분명히 안 알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알려졌기 때문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거는 특검에서의 그 약속이 잘 안 이루어져서 그렇다는 것을 해명했더니 그분이 아, 좀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형님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안심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사실 저희가 오늘 그 준비했던 시간을 한참 좀 지났는데 오늘 여쭙고 싶은 게 네. 사실 더 많습니다. 아, 네. 시간적인 제약상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조만간 저희가 또 한번 네. 다시 모셔서 말씀을 네. 듣도록 하고 계속 좀 눈물을 흘리시는데 네. 뭐 언니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동생으로서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심정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저희들이 할 일은 이제 임박해 있는 헌재 선고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한번 기다리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자리해 주셔서 네. 네. 고맙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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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